긴급 소집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가 정부와 민주당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규탄하기 위한 전국 승려대회 개최 날짜를 1월 21일로 확정하고 장소는 조계사 또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불교도 대회는 2월 26일 또는 27일 서울시청 또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현 정부를 비판하고 종교 편향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며 종도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자고 역설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 개최된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주재하며 비장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이 무너지고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캠페인이 추진되고 민의를 대신해야 할 국회의원은 불교계를 폄하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공적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불교계를 배간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상식선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불교를 폄훼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고 현 정부의 잇단 종교 편향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승려대회는 집행위가 추천한 내년 1월 22일 대신 하루 앞당긴 1월 21일로 장소는 조계사 또는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전국 불자들이 결집할 범불교도 대회는 한 달 뒤인 2월 26일 또는 27일 서울시청 또는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과를 했더라면 아마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당의 후보자를 뭐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만이 앞으로 모든 국민과 불자들이 또는 또 여기를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불교를 홀대하거나 오해하거나 또는 폄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또 재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은 일치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조계종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모든 종단과도 연대해 승려대회와 범불교도 대회를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안거 중인 전국 수자 스님들도 뜻과 행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총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전국 불교도 총동원령을 주문한 겁니다. 정청래 의원의 망언을 규탄하는 현수막 기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면서 가능한 더불어민주당 표기를 계속 변기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들어설 정부에 제안할 불교와 전통문화 관련 정책 자료집을 제작해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1월 18일 조계사에서 열릴 협의회에서 한 차례 더 의견을 모으기로 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결의된 안들은 오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에 상정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